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올해 유니언 스포츠파크의 박성호 대표님. 경력이 무려 20년이에요. 다음은 우리 부산의 이유리 스케이터. 자, 이유리 스케이터는 스포츠로 미용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뉴발란스 아시아 그리고 크레용 하드웨어의 대표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홍성규 스케이터. 자, 심사위원분들의 대표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대회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회 보시고 긴장 많이 푸시고 다들 열심히 러드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이벤트 높이뛰기 탄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8개월. 스케이트보드 왜 타요? 그냥 보드 타는 거 자체가 재밌어요? 자신만의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비법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타요? 아, 참가해 보니까 어때요? 다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니까 재밌어요. 오늘 누가 MVP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요. 왜요? 네? 왜요? 스폰 버튼. 알겠어요, 응원할게요. 재밌습니다. 보드 사이드, 이승현 보드 사이드. 자, 이만 선수, 이만 김재산 선수. 보드
오셨는데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권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일단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스케이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인지 왜 응원하는지도 얘기해주세요. 저는 오늘 김지석 선수를 응원하러 왔는데요. 창원 스케이씬에서 되게 유망주로 지금 크고 있는 친구라가지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람 재밌게 하시고 나 지금 옥상에서 미니 게임.
조금 더 됐습니다.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저희 백킥다운. 일주일에 며칠 정도 보드 타요? 5일 정도 타요.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재밌으니까 타요. 타기만 해도 재밌고 기술 성공했을 때도 재밌고 그냥 타면 행복해요. 오늘 MVP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MVP요? MVP는 스폰서 없는 사람이죠. 저라고 해볼게요. 응원할게요. 네. 저는 부천에서 온 김하영이라고 하고 탄지 한 9년 정도.
오늘 모노파틴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됐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기물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하프캡 블런트플라이. 일주일에 며칠 정도 보드 타세요? 학교 때면 이틀인데. 이틀. 본인만의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방법? 알리만 주구장창 연습한다.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트릭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랑 스릴감 때문에. 오늘 오픈으로 참가하잖아요. 네. MVP 누가 할 것 같은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파크를 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출발. 상대방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스케이팅을 보여주시면 되고, 빨리 출발해 주세요.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유명한 김만호 선수와서 다음 시간으로는 자신의 할 수 있게요. 나라가 수준의 대회를 깔끔하게 성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송경을 담았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부터
카운트아웃을 내주십니다. 자, 김준현 선수. 자, 김준현 선수 속도를 내서 킥쳐. 자. 자, 김보의 라트 페이키. 김하윤 페이키의 아이비. 김보의 선수. 손영우 선수 컨트롤 하고 거쳐서 힘있게 뒷턴 뒷걸음을 이어서 뱅크업합니다. 자, 시간은 이제 40초 정도 남았어요. 4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연결을 최대한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컨자빗이랑 헥트포트랑 모네리 타운이랑 애플 드라이브입니다. 오늘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어요, 서준님? 잘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매일 와서 많이 연습했어요. 오늘 파틴 챔피언십 참가해보니까 어때요? 떨려요. 설레요. 파이팅해요. 파이팅! 파이팅! 자, 지역 추가 준비하는 유입 바람과 속도를
돌려서 뱅크 아니요 컨트롤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미스. 며칠 정도 타요? 4일? 일주일에 4일 정도 타는군요.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 계속 와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원하는 기술 다 성공하고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네. 3, 2, 탄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자,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보드 슬라이드를 레일에다.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재밌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재밌어요. 어떨 때 재밌어요? 기술을 성공할 때. 본인만의 스케이트보드 비법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연습하는 거. 어때요? 보니까 생각보다 꽤 커서 놀랐어요. 긴장되진 않아요? 네. 좋아요.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호민 스케이터예요. 강호민 스케이터 준비해주시고 4, 3, 2, 1, 출발! 자, 날렵하게 에어리어주세요. 돌아서 킥플레이! 이렇게 해서 킥플레이 성공! 자, 킥플레이! 20초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액세스 결과
이어서 긴장 안 돼? 돼요. 긴장해요? 긴장 안 돼? 좀 돼? 할 수 있어. 긴장 안 돼요? 돼요. 도전할 거예요. 티켓 주세요. 맞습니다. 니네 틱택이 나올 걸. 틱택이 나올 걸. 틱택 하면 키링 주는데. 키링. 자, 빈런스에서 준비해 주시고 4, 3, 2, 1, 출발. 자, 속도를 내는 운동에.
Thank you.
O, P. 다음이. 자, 정원 선수부터 부정 여러분의 출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한 8초 뒤 정원 선수부터 에어박스를 지나서 깨끗이 포트에서
시간 10초, 10초, 11초, 9초,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트 브레이킹 기반 스테이터 끝까지 20초 전 Thank you.
게임 10초, 20초 정도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 10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술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장인의 원스포터의 첫 번째 연습이 끝났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좋아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스케이트보드 타요? 2일이요. 참가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점점 긴장되는 거. 오늘 MVP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 타서 응원할게. 오늘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3, 2, 자, 시간은 이제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민서 선수 조금 붙여서 이렇게 단단하게 자, 컨트롤합니다. 엑스스톱에 넘어서 나오는 이민서. 자, 시간은 이제 어느덧 50초를 넘기게 되고 이제 김민서 선수의 1차 라운드 탄지 얼마 됐어요? 1년 1개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보드 타요? 스트릿은 몰아서 먹고 타고 파크는 토요일. 나만의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비법이 있다면? 중심부터 잘 잡아요.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재밌어서요. 어떤 점이 재밌는데요? 성공할 때 모노파틴 챔피언십 오늘 참가하게 됐는데 참가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막상 하니까 재밌어요. 떨리지 않아요? 떨려요. MVP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요. 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응원할게요. 네. 잘해봐요. 알겠습니다. 가성 전율 3, 2, 출발. 자, 백투백 선서율. 자, 커터에서 시간은 90초,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계속해주세요. 자, 대답해서 끝! 자, 이제 합니다. 시간이 5초 정도 남았는데, 자, 손선 스피커의 1차 러브까지.
엄청 인상적으로 탔는데 탄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늘 타요? 거의 맨날 타요. 오늘 생각한 만큼 됐어요? 아니요.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한 만큼 된 것 같아요? 85? 이게 실패해가지고. 와보니까 어때요? 스케이터 두 분의 나쁘지 않아요. 좋다고 해야죠. 어떻게 와보니까 어때요? 다시 속도를 내서 만들던 커터로
점수 1점입니다. 2점 홀리면은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을 내는 손석윤. 빼줄에 빨리 가볍게 넘어서 실패! 돌아가주세요. 하나만 찍겠습니다. 제가 기회 단 한 번. 네, 실패! 돌아가주세요. 짐 쓰려고 가잖아. 자, 오늘 모노파틴 챔피언십 관람하러 왔는데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자극 많이 받고 가서 내년엔 제가 대회 참가 하실 거예요. 네, 내년에 선수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보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 응원해주세요. 절. 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강 응원한다고 해주세요. 이원강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원강 선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의 임효빈이고요. 나이는 33살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경력은 19년 차. 와우.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참가에 의의만 두겠습니다. 본인만의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탈 때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훈련하듯이 대신에 즐겁게 즐기면 어느 순간 잘 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모노파틴 챔피언십 참가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피곤합니다. 스케이트파크 운영하고 있는 23살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스폰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내 최고의 도메스틱 브랜드 힙스에서 스폰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꽃나무들의 절반 이상이 저희 포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 넘치는 브랜드입니다. 아, 편집해야겠다. 이거 안 해. 공익 탄지는 얼마나 됐어요? 곧 아직
10년 차예요.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게 되는데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연습하는 게 솔직히 괴롭긴 했는데 그냥 이 악물고 질 거라 생각하고 그냥 계속 견뎌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견뎌내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희망으로 스케이트보드 왜 타요? 밥벌이고 선수로서도 아직 프로라는 꿈이 있고 코치로서도 좀 더 고니치까지 갈 수 있는 커리어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제일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2022년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십에 참가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상도 친구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서 약간 상향 순화가 됐거나 좀 기뻐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넌 잘 뛰고 응원할게요. 아, 예. 보니까 김정우라고 라브로스 팀에 있는 국가병 있던데 걔 응원하고 있어. 이명우고요. 춘에서 살다가 이번에는 3년 탄 것 같아요. 스폰서 어디 받고 있나요? 라브로스하고 팀버샵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스케이트보드를 며칠 정도 탄다고 생각하세요? 2일 정도.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노즈 슬라이드, 프로라이드. 본인만의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비법? 정진하고 같이 타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노파틴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기대가 돼요. 떨리진 않아요? 네. 알겠어요. 응원할게요. 자, 이번에는 주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자, 오늘 특히 마스터즈 클래스인데 제 후반부에 해주시는 만큼 제 스케이트보드의 수염 연하게 났어. 여기서 보자. 수염 안 났음. 3, 2, 1. 자, 지금. 자, 3, 2, 1. 이주수 출발.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남으신 동안 대충 수요 보시면 자 그럼 시간 끝까지 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홈에서 끝내드립니다 자 1차원에 아주 깔끔하게 해보시고 이 중심 스케이트 잘 타서 스폰서를 받는 거잖아요. 네. 보드 잘 타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같아요. 로우니는 스케이트보드를 왜 타요? 재밌고 기술 성공하면 되게 성취감이 좋아요. 마스터즈 최연소 출전인 거 같은데 정말 응원할게요. 네. 힘내요. 화이팅! 자, 우리 여러분 이곳에서 페이스북 두 번째 시간을 해주십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 이제 마스터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분들이 한 번씩이나 빠르고 화려한 스케이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선수분들이 라인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시면 자, 다시 2초 정도 해서 커트 올려
오늘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프론스리 립? 프론스리 립 슬라이드. 일주일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날은 병원 가서 못 타고 5일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5일 정도 타는군요. 모노파틴 챔피언십 오늘 참가하게 됐는데 가볍게 소감 한마디?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힘내, 준아. 자, 다음으로 열심히 일본 가스케이트
자, 우리 이 버스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하죠. 4, 3, 2. 자, 이렇게 오늘의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 열심히 하세요. 자, 대한민국에서 아이디가 가장 높은 남자. 예, 이런 높이. 자, 바로 이어서 높이 넘기. 하나를 해야 되는. 자, 이 마티 스케이터 어렸죠? 자, 이라고 했었네요. 이 마티 스케이터. 축하드립니다. 이 마티 오늘 모두도 타고, 공연도 진행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수상도 하고, 네, 바쁘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 희망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마티. 이어서, 최고의 기술을 보여준 지난해 고객님 출신 분의
잠바. 잠바도 원래 상의야. 수고했어. 내 보도 어디 갔지? 사는 사람. 어? 멀리 사는 사람. 뭐라고? 멀리 사는 사람. 오, 잠깐 기다려. 네, 경험하고 있어. 축하해, 축하해. 와서 더 자세한.